안녕하세요. 3번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프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왼쪽 두개 오브젝트를 먼저 제작한 후에 열쇠고리와 쇼핑백 모양을 만들고 그룹과 패턴을 적용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내선을 표시한 후에 물고기의 모양을 그려봅니다. 펜툴로 물고기의 형태를 그리는데요. 그림과 같이 제시된 모양을 그리고 면 색상을 적용합니다. 디바이드를 위해서 테두리만 있는 두 개의 열린 패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모양을 참조해서 열린 패스를 그리겠습니다. 디바이드를 위해서는 오브젝트와 충분히 겹치도록 넉넉하게 열린 패스를 그려주시는 게 요령입니다. 연속해서 열린 패스를 그릴 때는 먼저 그린 패스를 완료하는 의미로 컨트롤을 누른 채 도큐멘트의 빈 곳을 클릭해서 패스의 선택을 풀어주고 계속해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열린 패스를 그린 후에 전체 선택을 하고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한 후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제시된 면 칼라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ESC를 누르고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이어서 세 개의 지느러미 모양을 각각 그립니다. 펜툴을 사용해서 지느러미 형태를 그리는데요. 이때 그려주는 패스의 곡률이 다르면 앵커 포인트에 다시 한번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없앤 후에 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닫힌 패스로 완료를 해주고요. 계속해서 등 지느러미 모양을 몸통 부분과 충분히 겹치도록 그립니다. 패스를 그릴 때는 패스 전환하는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그리면 되겠습니다. 순서에 맞게 정돈을 해줍니다. 뒤로 보내기를 했습니다. 이제 흰색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눈의 위치에 쉬프트를 누르면서 정원을 그려 배치한 후에 스케일 툴로 70% 축소된 상태로 카피한 후에 지정된 칼라를 넣어서 눈의 형태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물고기 형태를 모두 선택한 후에 선택의 용이성을 위해서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제 소라 모양을 그릴 차례입니다. 펜툴로 소라의 전체적인 형태를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디바이드와 완성된 소라 형태를 위해서 위에 겹치도록 패스를 그리겠습니다. 전체를 디바이드라는 방법을 써서 진행해도 되고요. 교재처럼 닫힌 패스를 두개 그린 후에 마이너스 프론트로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다.
세 개의 패스를 겹쳐 그린 후에 디바이드로 하겠습니다. 디바이드를 하게 되면 중간에 생긴 부분 처리하기 위해서 더블 클릭을 해주게 됩니다. 불필요한 오브젝트는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은요, 재생 색상을 입력해서 넣어주면 소라의 형태는 완성이 됩니다. 정상 모드로 전환한 후에 완성된 소라 형태를 축소해서 회전해 보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고 70%로 카피를 눌러 복사한 후에 로테이트 툴로 45도 회전해서 배치할 건데요. 45도 단위의 회전은요, 조절점 밖을 드래그할 때 쉬프트를 눌러서 충분히 제어가 가능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이쪽에 색상을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열쇠고리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둥근 사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제시된 수치대로 차례로 입력하시고요. 위아래를 분리할 수평선을 두개 그리겠습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사용해서 상단에 쉬프트를 누르면서 수평선을 하나 그리고 하단에도 똑같이 쉬프트를 누르면서 수평선을 두개 그리겠습니다.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디바이드를 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 즉 격리 모드로 전환한 후에 중앙의 오브젝트에 제시된 그라디언트를 적용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리니어 0도, 왼쪽 컬러 스탑은 C50, Y40을, 오른쪽은 흰색을 지정해 줍니다. 이제 열쇠고리의 상단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한 후에 상단에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이용해서 그려주겠습니다. 중심에서부터 그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자면 Al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뒤로 보내기를 한 후에 상단에 정원을 그려 배치할 텐데요. 중심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제시된 3.3mm의 정원을 그려 배치합니다. 면 없음을 지정하고 테두리는 3포인트로 굵기를 조정하겠습니다. 동일한 원을 상단에 배치합니다. Alt와 Shift를 눌러서 복사하는 방법도 있고요. 엘립스 툴을 다시 한번 클릭하게 되면 대화 상자에 이전에 그린 원의 크기가 입력되어 있어 OK를 눌러 배치하실 수도 있습니다. 큰 정원을 상단에 배치하기 위해서 Alt를 누르고 클릭한 후에 제시된 크기 11mm를 입력해서 정원을 그려 상단에 배치합니다. 굵기는 4pt를 지정합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로 연결 부위를 그리겠습니다.
화면을 확대해서 하시면 정확한 작업이 가능하겠죠? 구별을 위해 이미 색상을 지정하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께는 3pt, 끝부분은 라운드 캡을 지정해서 둥근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떨어져 있는 오브젝트가 연결되어 보이도록 겹쳐서 그림과 같이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열쇠고리 모양의 가운데 정렬을 위해서 선택한 후에 온라인에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를 클릭해서 중앙 정렬을 맞춰줍니다. 상단에 스트로크가 적용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오브젝트의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으로 확장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색상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로 보내기를 해서 정돈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이용해서 열쇠고리 하단 왼쪽에 Shift를 누르면서 수직선을 그립니다. 그런 다음 이곳에 규칙적인 점선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흰색 테두리를 지정한 후에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께는 1pt, 대시 드라인에 체크한 후에 대시 3을 지정합니다. 열쇠고리 내부에 물고기 형태를 그룹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룹으로 묶어놓은 물고기 형태를 선택한 후에 Ctrl C, Ctrl V로 붙여넣기 하고 25%로 축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0도로 회전한 후에 열쇠고리 상단에 배치를 합니다. 셀렉션 툴로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아래쪽으로 드래그하여 복사를 한 후에 Ctrl D를 3번 눌러 균등한 간격으로 반복하여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 5개의 물고기 형태를 선택한 후에 Ctrl G를 눌러 최종적인 그룹을 설정합니다. 자, 이제 쇼핑백의 형태를 만들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제시된 크기를 입력하고요. 배치하겠습니다. 색상과 두께는 교재에서 제시한 대로 적용합니다. 사각형의 왼쪽 상단 고정점에 클릭을 해서 위스는 43.8, 하이트는 45를 입력해서 사각형을 왼쪽에 정렬하여 그립니다. 그리고 면 색상을 흰색으로 바꾸고 테두리 없음을 지정하겠습니다. 투명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트랜스페어런스 패널 또는 상단 컨트롤 패널의 오페시티를 80%로 지정합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로 쉬프트를 누르면서 쇼핑백 하단에 드래그해서 수평선을 그립니다.
이전에 적용한 오페스티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이므로 오페스티는 다시 100을 지정해 줍니다. 테두리에 제시된 색상과 불규칙적인 점선을 지정하기 위해서 대시드라인에 체크한 후에 순서대로 대시와 갭을 17, 3, 6, 3을 입력해 줍니다. 이제 손잡이 모양을 그려볼 텐데요.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쇼핑백 상단에 클릭한 후에 20, 37을 입력해서 타원 형태를 그립니다. 그리고 스트로크의 두께는 4피트를 적용하겠습니다. 끝 모양은 라운드 캡을 지정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 고정점을 선택한 후에 딜리트로 열린 패스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 오브젝트의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으로 확장해 주겠습니다.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3mm의 정원을 그려줍니다. 화면과 같이 배치한 후에 색상을 지정하고 뒤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원을 배치하기 위해서 선택 상태에서 Alt와 Shift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배치합니다. 셀렉션 툴로 물고기 모양을 다시 한번 복사한 후 붙여넣기를 쇼핑백 위에 합니다. 그리고 리플렉트 툴로 버티컬을 지정하고 뒤집어서 70% 축소하겠습니다. 이제 쇼핑백에 패턴을 적용할 텐데요. 패턴을 등록하겠습니다. 소라 형태의 두 개를 완전히 덮는 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면과 테두리는 투명하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Edit에 Define 패턴을 클릭해서 이름을 제시된 이름인 소라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투명 사각형은 딜리트로 삭제해 줍니다. 쇼핑백 오브젝트에 큰 사각형을 선택하고 앞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Ctrl C, Ctrl F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하고 면 색상에 패턴을 적용하는 겁니다. 면 색상에 패턴을 적용합니다. 등록된 크기로 적용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패턴의 크기를 축소해 보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 50%를 지정하고 스트로크의 두께는 그대로 유지할 거니까 스트로크 앤 이펙트는 체크 해제해 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브젝트의 체크를 풀고 패턴의 체크를 해줍니다. 패턴을 회전하기 위해서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로테이트에서 앵글 30을 입력하고 패턴셋 체크되어 있나 확인한 후에 OK를 눌러줍니다. 이제 문자를 입력해서 쇼핑백 안에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타이틀로 제시된 문자 속성을 지정한 후에 그림과 같이 쇼핑백 위에 배치를 해주면
3번 문제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안내선을 가리고 현재 창에 맞추기를 한 후에 최종적인 저장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